제가 이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컬투쇼를 통해 정말 수많은 방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오토바이 방구 부릉부릉, 문자 진동 방구 부르륵, 러시아 방구 브라키 브라키 등등. 저에겐 이게 진짠가? 꾸릇 방구의 추억이 있어요. 꾸릇? 네, 꾸릇이래요. 꾸릇. 평소 좋아하던 복학생 선배와 동아리 방에서 단둘이 있었어요. 복학생 선배가 창가에서 멋진 포즈로 책을 읽고 있을 때 전 멀리 앉아서 책을 보는 척 선배를 훔쳐보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꾸릇 방구를 흘린 거예요. 꾸릇 꾸릇 꾸르륵. 대단하다 대. 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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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꾸릇 꾸르륵 이렇게 나온 거죠. 여자분이죠? 여자분이죠. 네. 깜짝 놀라서 경직돼 있는데 창가에 선배가 책을 탁 덮으면서 미소 짓더니 우리 찬순이 배고프구나. 꼬르륵 소리 처음 들었나 봐. 말하면서 다가왔다가 수 한 번 깊게 우리 찬순이 배부르구나. 그렇게 말하고 멀어졌어요. 그 뒤로 선배와 제 사이도 멀어졌네요. 배고프구나. 배부르구나. 자,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재작년 5월에 공익근무를 시작한 친구 한 명 있는데 하루는 제가 야, 공익은 군기 잡을 때 없나? 군기 잡나 그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는 자기네들은 그냥 두루두루 형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얼마 전 막내를 골탕 먹이기 위해 제대로 군기를 한번 잡아봤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근무지가 법원인데요. 각자 위치에서 업무 시간에 적이진 업무를 하고 퇴근 전에 다 모여서 우편을 스탬플러로 찍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막내 스탬플러에 힘을 다 빼놓은 거예요. 결국 막내가 저 스탬플러에 힘이 없습니다. 뭐? 스탬플러에 힘이 없습니다. 뭐? 야! 엄마! 스탬플러에 힘이 없다고? 힘이 없어? 그게 말이 되나? 없는데요. 이 자식아, 스탬플러는 공익한테 총알이야. 내 밑으로 다 엎드려 붙여. 막내 하나 놀리기 위해서 제 친구 밑에 기수는 다 엎드려 붙여냈고 제 친구는 하나의 스탬플러, 둘의 총알, 하나 스탬플러는 둘 총알. 울며 엎드려 뻗쳐하는 막내 모습에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웃음 폭발해서 군기 잡기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 막내는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이 얘기는 제 옆 친한 선생님 이야기인데 너무 웃겨서 컬투쇼에 올리라고 했는데 1년째 올리지 않아 제가 대신 써봅니다. 고3 담임을 맡고 있던 제 친한 선생님은 아줌마같이 친근하고 편안한 총각 선생님인데요. 하루는 어떤 학부모님께서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교무실에 오셨습니다. 여기가 3학년 교무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느 선생님 찾아오셨나요? 이거얌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이거얌? 이거얌? 이거얌 선생님. 네, 제 이름은 이거얌입니다. 동생은 이거냠이고요. 막내가 이거얌입니다. 이거참. 이거얌, 이거냠, 이거얌. 이거얌. 번호표 뽑으셨습니까? 네, 이거얌. 막내가 이거냥.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이 없대요. 예? 이 학교에는 그런 선생님 안 계시는데요? 없겠지. 이거야. 뭔가 잘못 알고 왔지. 이거야미 뭐야. 그것만으로도 재밌다는 이거얌.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이 교무실 맞다고 하는데 진짜 안 계신가요? 아들이 이거야로 알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간절해 보였고 선생님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혹시 아드님이 몇 학년 몇 반인가요? 3학년 땡반입니다. 어? 제가 담임인데요? 이 거얌 선생님 아니세요?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난 이게 왜 이렇게 웃겨. 이거야. 전 아니 정 이름이 뭐지? 정 땡땡이라고 합니다. 오, 다른 이름이신 거죠? 네. 이상하네요. 저희 아들이 이거얌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문자를 보여주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 오늘 선생님한테 찾아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핸드폰 번호가 뭐야? 문자를 보내줘. 아들 이거얌 선생님 번호. 이거얌 선생님 번호. 이거얌 선생님 번호. 번호 나오고. 그래서 이거얌 이거얌 선생님 된 거라. 이거얌 선생님 번호.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님이 너무 고상한데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네. 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거얌 선생님 계십니까? 이거 보세요. 아들이 보냈어요. 이거얌 선생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제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의 얘기죠? 이 절대나 굉장히 강조하면 본인 얘기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남친이랑 영화를 보러 갔대요. 자기 남친이랑 보러 간 거죠. 영화가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한 번에 사람들이 밀려 나와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안이 아주 순식간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친구가 똥박이가 마렵더래요. 제 친구가 원래 좀 요망하고 거침없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꼈을지 어떻게 알겠어. 이 그냥 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소리 없이 끼려다가 그래도 사랑하는 남친에게는 미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남친에게 귓속말로 자기야 나 방 웃길 거니까 숨을 참아 알았지? 하고 앙증맞게 속삭여줬대요. 에이 길인데 에이 길인데 길인데 어머나 세상 오마이갓 오 몰라 나 어떻게 야 후 말하고 보니까 옆 사람이 남친이 아니고 모르는 아저씨였어요. 아니 그 아저씨 입장에서 정말 미친 여자잖아요. 더더라 자기야라고 그러더라. 자기야 나 방 웃길 거니까 숨 좀 참아 알았지? 친구는 너무 당황했는데 아저씨 반응이 더 웃겼답니다. 아저씨 역시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 여보 숨 참으래. 친구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터질 뻔했대요. 저의 얘기는 아니고 친구 얘기라는 걸 알아주세요. 끝냈어요. 지구대 온갖 진상 취객을 상대하는 석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석봉이 내 친구도 있는데 석봉. 석봉아 잘 있니? 이 친구가 말해준 썰 몇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동네 취객 신고가 와서 석봉이가 달려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본네트 위에 분필로 인수불해를 하두고 있더랍니다. 학생이. 그리고 또 어느 날 땅바닥에 주저앉은 취객 아저씨를 부추기는데 어? 눈이 안 보여? 어? 눈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안 보여? 멀쩡히 걷고 멀쩡히 사람들 다 피하면서 계속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봉이가 아저씨를 재촉해서 데려가는데 또 갑자기 어?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아이고 어머니! 내 귀가 안 들린다고요 아저씨? 어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제 말이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절대 안 들려. 멀쩡히 석봉이랑 대화를 하면서 귀가 안 들린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다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어 이게 뭐야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어 입이 안 열려 말이 안 나와 어 어떡하지 말이 안 나와. 석봉이가 만난 취객 중에 가장 강력한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석봉이도 상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웬 술 취한 아저씨가 자동차 옆에서 쌍욕을 하고 쌍욕을 먹고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주차된 차 주유구를 열고 거기다 노상방뇨를. 아 그거 어 장난 아닌데 주유구멍에다 노상방뇨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름 들어갑니다. 이름 들어가요 들어가
이건 또 완전 취했을 거 아니야. 어? 경차 주고 알고 기름 들어갑니다. 기름 들어갑니다. 랄랄라 휘발유가 경쟁이가 6만 원 주의했습니다. 제 친구가 말이죠. 새로 이사를 했어요. 새 집 계약을 마쳤을 때 전에 살던 새댁이 머뭇거리며 말을 흐리더래요. 아니에요. 그대로 한 거예요, 저는. 10일날 조심하세요. 예? 뭘 조심해요? 아니에요. 뭐야? 친구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흘려들었는데요. 며칠이 지나 10일이 됐을 때 늦은 밤에 갑자기 현관문이 으아! 왜 문이 안 열려? 여보, 문 열어줘! 딸, 문 열어라! 이 문이 안 열리잖아,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뭐야? 누구야? 아이씨, 누구세요? 아유, 열쇠가 왜 안 맞아? 이 문 열라고, 문 열어라고! 친구가 문을 열었더니 50대쯤 된 아저씨가 술이 떡이 되어 있더래요. 어? 니들 뭐야? 너 왜 우리 집에 나와? 왜 우리 집에서? 여기 우리 집인데요? 뭐? 뭔 소리야? 우리 집이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아저씨 때문에 친구는 개고생을 하다가 순간 새댁이 말했던 10일을 조심하라는 그 말이 딱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걸었죠. 아, 여보세요? 전에 사시던 곳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지금 이 술 취한 아저씨 뭐예요? 아, 오셨구나. 가만있자. 10일만 되면 오는 거야? 오늘이 10일이죠.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데 그제야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 아저씨가 제가 살기 전에 사시던 분이신데요. 10일 날이 월급 날이세요. 그래서 10일마다 술만 먹으면 회식이 있으신데 그날마다 술에 취해서 옛날 살던 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 100번 해야지. 이 저도 2년 동안 봐왔어요. 10일 날마다 오실 겁니다. 네? 아니 그걸 이제 말해주시면 어떡해요? 친구는 너무 화가 났는데요. 갑자기 새댁이 생뚱맞게 하는 말이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세요. 그 아저씨 쫓지 마시고 꿀물 한 잔 타드려 보세요. 그러면 용돈을 주실 거예요. 뭐라고요? 꿀물이요? 용돈이라는 말에 친구는 급 눈이 반짝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도 일단 꿀물을 타서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께 저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이사 오기 전 집이고요. 이 꿀물 좀 일단 드세요. 뭐? 내가 이사를 갔다고? 그래? 어? 꿀물이네? 고마워. 꿀물을 꿀꿀꿀 어디서 타시더니 인정을 하시더래요. 아, 맞다. 내가 이사를 갔지. 아이고, 미안해라. 아, 세대. 아, 미안해. 아, 잠깐만. 그런데 아저씨가 갑자기 지갑에서 무려 5만 원을 꺼내서 미안해, 내가 실수를 해서 이거 받아. 나 갈게. 미안해. 어, 아니요. 어, 괜찮아요. 어, 또 오세요. 제 친구는 너무 좋았대요. 좋지, 5만 원 생기는데. 실제로 매달 10일 날만 되면 오셔서 3만 원, 5만 원. 설날 세뱃돈 주시듯 용돈을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새댁과의 통화에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다네요. 1년이면 60만 원 아니야. 네. 저도 그분 때문에 사실 이사 가기가 참 아쉬웠어요. 10일 날엔 어디 가지도 않고 꼭 기다렸었는데. 예, 끝났어. 아, 재밌다. 에러.